이것도 되게 낫다야. 그치? 뭔가 좀 더 올릴까? 이거 아예 이렇게 올려버릴까? 아 이거 너무 이따 오면 올릴까? 지금 찍고 있는 거 본데? 어? 일단 괜찮아. 일단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자. 너무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 보니까 아 끝날 때도 인사도 안 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아 원래 요새 신 패러다임이 아니라 너무 어? 너무 너만의 영역을 잘 구축해가고 있어. 아주 칭찬해.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라란 나은입니다. 나은이 언니랑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은 언니 집이에요. 어, 너 왜 되게 방송처럼 한다 갑자기?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놓고. 아니 편하게 하라면서 갑자기 왜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예쁜 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집들이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집인 게 좀 티가 별로 잘 안 나지 않아? 나와봐. 뭐야? 여기 내 사진이라도 좀 봐봐. 봐봐. 여기다가 내 사진 딱. 이렇게. 아니 무슨 영정 사진? 와 우리 집이다. 와 무서워. 무서워. 아니 내가 이렇게 왜요? 아, 대충 나오죠? 어, 나오는 거 같네요. 어, 내 화보. 좋아, 좋아. 자, 우리 집이다. 이제 티 나지? 너무 시선 강탈이 시간. 시간. 시간 결정. 이 이쁜 얼굴이다. 지금. 아, 그래? 너무. 이 얼굴이다. 포샵이 좀 많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놔, 해놔. 해놔? 해놔, 해놔. 이미 해놨는데. 알았어, 뭐, 알았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이에요. 네. 와, 드디어 조현영 TV의 먹방이 네. 나오는 건가요? 조현영 TV 최초 먹방을 찍을 건데요. 응급실 떡볶이라고. 응떡? 응떡. 응급실 떡볶이란 게 요새 엄청 핫하대요. 매운 거야? 먹고 응급실 갈 정도로 매운 그런 떡볶이인가 봐요. 너 매운 거 잘 먹어? 아니,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메뉴를 선택했어? 아니. 먹방할 때 떡볶이를 먹어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 아 그래? 아니야 바보야. 아니야? 고기 굽고 이래야 더 잘 나오지. 아니야 아, 일단 그래? 가볍게 라이트하게 일단 떡볶이를 먼저 시작해야지. 언니 집 근처에 다행스럽게도 이 응급실 떡볶이가 있더라고. 저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도 못해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하겠다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근데 응급실 떡볶이 없지 왜? 여기다! 오 여기다! 오. 날치알 주먹밥 맛있겠다. 아. 1세트 응떡 응우댕 날치알 주먹 응우댕 응우댕 좀 그렇다. 아니 응 들어가니까 약간 좀 다 그래. 그러네. 어? 와 얘 이거 뭐야? 제일 덜 매운 맛이 부상맛 그 다음이 중상, 중상. 그 다음에 혼수 상태 맛, 그 다음에 사망 맛이 있어.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아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혼수 상태까지는 솔직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다들 자신 없어요. 근데 언니가 스케줄이 내일 있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일 뭐만 없으면 사망 맛 했어. 어? 진짜로? 허세 개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스타킹이 아니라 옛날에 스타킹이랑 프로에 나가서 그 캡사이신녀랑도 대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니 어쨌든... 근데 내가 매운 거 사실은 잘 먹거든. 아 먹긴 잘 먹는다 이거. 근데 내일 제가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아 아쉽군요. 제가 조금, 나를 잘못 잡았네요. 조금 그래도 이제 중상 맛으로. 중상 맛으로. 저는 사망 맛으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언니가 뭐, 아까 뭐라 했지? 허세고? 허세를 이 언니가 안타깝게도 내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중상 맛으로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 세트 하나랑 링겔 콜피스 이렇게 해서 주문할게요. 아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요? 네. 저 곧 생일이에요. 아 그거는 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은 제 생일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언제 훨씬 나와요? 지나 있어. 아 훨씬. 아 안타깝네요. 아니 요새. 사실은 조금 바빴어요. 왜냐면은 이 드라마를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찍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바빴습니다. 또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그쵸. 완전 극과 극이에요. 맞아 맞아. 하나는 이제 재벌이에요. 맞아 맞아. 장소영. 재산이 어마어마한 이제 재벌이요. JS그룹 장소영이에요. 역시 맨날 대본 연습을 같이 해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MBC에서 곧 방영이 될 이제 곧 나올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제가 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투가 완전히 이제 그치, 그치. 다르기도 하고 여긴 이제 돈이 없어서
막 생계를 이제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형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좀 정체성이 좀 이상해요. 현영 씨는요? 저요? 어때요? 유튜브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한참 확 늘다가 이제 좀 다시 약간 지금 몇 명이에요? 정체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근데 우리가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 내가 생각을 해온 게 있거든. 뭐 그냥 먹어. 얼마나 재밌어. 이게 맵잖아. 그럼 우리가 쿨피스가 필요하잖아. 쿨피스를 먹을 때 벌칙을 하나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면 막 맛빵 맞기라든지. 아 맛빵 맞기. 아니면 얼굴에 그림 그리기. 얼굴에 그림 그리기 좋다. 근데 무조건 내가 이겨. 뭔지 알지? 아, 그러네. 제가 숙소 생활할 때 진짜 웃겼던 게 가위바위보를 이제 저희가 맨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라면은 이상하게 내가 다 이기는 거야. 맞아. 내기에 강해요 언니가. 돈 내기에는 또 내가 강해. 돈 내기는 제가 강하고. 돈 내기만 하면 얘가 다 이겨. 진짜 이상해. 돈만 뭔가 조금이라도 걸려. 천 원이라도 걸렸다 이러면은 갑자기 눈이 막 갑자기 다른 눈이 나타나 봐. 징촉 그래가지고.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변함없이? 네. 변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고쳤을 수 없다고. 그게 벌칙인 걸로. 그치 못 먹는 게 벌칙인 걸로.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여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조명이 노래가지고. 나만 어두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너 원래 새카맣잖아.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냥 까무잡잡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새캄 시컴. 저희가 이렇게 이 맛있는 응급실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키우는 고양이 중에 보라라는 아주 욕하지 마시고 저희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저의 다 불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어내! 아무튼 이 카메라를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가지고 카메라가 잠깐 꺼졌는데 그래서 그 날라갔어요. 저희가 다 먹었는데? 저희가 찍은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도 아니고 진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콜피스가 10가지 있었거든요. 10가지 있었는데 이만큼 먹었어. 저희가 한 30분을 찍었거든요. 그게 날라갔습니다. 어떡해. 미안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아 원래 요새 신 패러다임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고. 아무튼 그거를 최대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아니 사실 다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먹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정말 다 먹어갈 참에 나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 솔직히 진짜로. 나도 이제 배불러. 나 진짜 많이 먹었어. 너 먹지도 않았잖아 솔직히. 맵다고. 그럼 뭐해 중도가 없는데. 아니야 복구 될 거야. 일단 제가 최대한 복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복구 안 돼서 이 영상이 나가면 그러면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네. 너무. 아, 원래 요새. 신 패러다임이 아니라 너무. 그래, 좀. 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하면. 복구가 됐다는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복구가 되면. 원래대로 먹는 거. 아, 원래대로 먹는 거. 뭐 빠! 띠띠 빠! 띠띠 띠! 에이!